그다음에 이제 기토 일간이 축토를 만나면은 식상적으로 비견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이 축토 같은 경우는 자수의 연장선. 그래서 지장 간의 수기운들이 계수가 축토 여기로 개신기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지장 간이. 그러니까 이 자수의 계수 여기가 그대로 넘어와 있는 형태다. 그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겉모습이 비견으로 되어 있지만 지장 간에 있는 이 계수가 재성으로서 강하게 살아 숨쉬고 있는 운동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고 그런 느낌에서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풀어 나가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일간 12운성적인 부분을 보면 이게 그 이꼬지가 되잖아요. 묘지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인성 정화가 이제 편이 되면서 입구가 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 비견 같은 경우는 형제 자매가 될 수가 있는 형태고, 그 다음에 이제 편인 같은 경우는 부모가 될수 있는, 어머니가 될수 있는 모습인데, 그 에너지들이 자꾸 입고되어 있어서 활동성이 둔화된다든지, 없다든지, 잘안 보인다든지, 뭐 이런 형태에 놓이기 쉬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어떤 부모 형제가 정신적으로 활동을 한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운동성이 강하지 않게 세상을 살아간다든지, 하는 형태의 모습이거나 아니면 좀 극단적으로 어머니나 형제가 인연이 좀 빨리 짧아지기 쉬운 형태의 모습으로도 볼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양인살이 아니고 비인살이 놓여요. 비인살. 비인살은 뭔가 섬세하게 정교하게 내부적으로 정밀함과 이런 것들이 따르는 에너지로 보는데 일간이 이꼬지에 놓여 있고 뭐 상관도 이꼬지에 놓여 있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카리스마나 투쟁심이나 이런 것들로 잘 드러나는 그런 인자는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기토가 축토로 만나면 위아래가 비견으로 돼가지고 빅업의 세력이 센것 같지만 자기 일간 이꼬지와 상간 이꼬지에 놓이기 때문에 그런 파워풀함이나 카리스마가 잘안 따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투쟁심이 조금 부족한 형태로 볼 수가 있다. 빅업이지만. 그 다음에 이제 갑목 정관 12운성적인 부분을 보면 관대지가 되죠. 그러니까 갑목 자체는 그 어떤 씨앗에서 이렇게 뿌리와 나무를 이렇게 밀고 나오면서 목대, 뿌리 이런 것들이 되는 건데 지금 이 축토 같은 경우는 양력으로 1월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땅이 많이 굳어 있죠. 단단하죠. 그러니까 이게 땅바닥에서 이걸 뚫고 밀고 나오지를 아직 못한 상황으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2운성적으로 관대지긴 하지만 그렇게 힘을 많이 받고 있거나 강한 형태로 보기에는 조금 아쉬운 그런 모습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이런 식으로 드러나면 좀잘쓸수 있는 모습이긴 한데 이게 관대지라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이거를 정관을 쓰기는 힘든 모양 모습 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 을목 같은 경우는 그 이파리잖아요. 이파리 그렇기 때문에 뭐 1월에 어떤 이파리 낙엽 이런 에너지가 거의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요건 뭐 세력이 없다고 봐야죠. 갑목보다 더 세력이 없다. 드러나 있어도 갑목보다 더 어떤 실속이나 영양가가 부족한 느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편관과 정관이 그런 형태로 조금 세력, 대세가 되기가 힘든 형태가 되다 보니까 직장이나 계급사에서 어떤 발전 성공을 이뤄나가는데 축토 글자 하나만 봐서는 힘들겠다. 제한적인 모습이다. 이런 형태로 받아가시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축토에서 편재 계수가 관대지에 놓이고 임수 정재가 세지에 놓이죠. 특히 이제 이 계수 편재 같은 경우는 백호살이 되죠. 백호살과 양인살이 동시에 놓이잖아요. 계축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요것은 이제 편재의 현금적인 물질적인 요런 형태로 유통성적인 부분으로 잘쓸수 있는 모습이 있다. 사업성 상업 사업적인 형태로 성공하기에 유리한 모습이다. 이게 개축이 어디에 들어오든지 간에 월에 들어오든지 연에 들어오든지 시간이 들어오면 좀 나이가 늦어지면서 뭔가 이루어가고 달성해 나가는 이런 형태로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런 쪽으로 유리한 형태다. 물론 기토가 축토만 만나가지고는 비겁적인 어떤 파워풀함과 주도력과 일을 저지르고 밀고 나가려고 하고 뭐 이런 힘이 좀 적은 모습으로 요것을 비겁이 다른데 이런 식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이거를 다 사용은 못하죠. 이런 구조가 된다고 하더라도
기토일간이 뭐 비겁이 들어와줘야 돼요. 오화가 들어오든지 진토가 들어오든지 미토가 들어오든지 환경적인 여건이나 도움이 없이는 자기 스스로는 주저주저 뭔가 실행을 확 못하는 느낌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일간이 약하신 분들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업을 하시고 상업을 하셔가지고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과거로 돌아가서 보면 누가 옆에서 지원해준다든지 누가 옆에서 동업 형태로 시작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옆에서 다 도와줄게 한번 해봐라 이런 형태로 한다든지 배우자나 부모 도움 이런 형태로 간다든지 여기가 뭐 정축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다르긴 하거든요. 백호가 놓이니까 한번 그래도 힘 쓸 때 확실하게 쓰겠다는 에너지가 되는데 귀토가 축토를 만났을 때는 비인살이 있어서 조금 생각은 좀 그렇게 날카로움이 있는 게 있긴 한데 어떤 실행성적인 면에서 상관도 있고 해버리고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약한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그 귀토가 축토를 만나면 임수도 그렇게 여기 세지에 놓이면서 아직 그 겨울 찬 기운이 강하게 따르는 시기잖아요. 양력 1월까지는. 그러니까 임수도 계수도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무튼 일간이 축토 하나로만은 대세가 되기 어려운 형태로 그 부분이 좀 충족이 돼야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축토가 소잖아요. 소. 소라는 거는 뭔가 묵묵하게 뚜벅뚜벅 꾸준히 성실히 이런 느낌이 되죠. 그래서 이 축토라는 건 활동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으면서도 꾸준함과 묵묵함과 성실함이 있다는 얘기죠. 그것으로 인해서 전문적인 직업 속성이나 기술 속성으로 뭔가 연구 개발하는 속성으로 직업적인 발전 성공이 잘 따르는 형태의 모습이 있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축토가 음기운에다가 상관 입고가 되고 자기 일간도 입고가 되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 이 축기나 자가 들어오면 여성분들은 어떤 환경적인 덕이나 인간관계적인 부분 이런 역할들 도움 이런 것들이 좀 불리한 형태로 보는데 자기 일간도 입고를 해버리고 상관도 뭔가 떠들고 표현하고 뭔가 어필을 하고 이런 자기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에너지도 입고를 하고 있는 형태고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이 축토를 만났을 때 잘 활용하기에 많이 어려운 모습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죠. 그래서 뭐 일간도 입고 되고 식상도 입고 되니까 어떤 육체적으로 활동성이나 정신적인 운동성 어떤 표현력 이런 것들이 좀 침체 현상이 수시로 잘 따르기 쉽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고 그렇죠. 이게 그 음기가 강하면은 이게 사 음에다가 이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음기가 강하면 뭔가 활동성이 적다. 양기가 강하면 활동성이 강하다. 양기가 강하면 표현력이 강하다. 음기가 강하면은 표현력이 약하다. 이런 식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음기가 좀 강한 편인데 상관도 입고를 하고 그런 형태다. 그러니까 참고 누르고 이런 에너지가 좀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불만적인 요소나 마음이 안 드는 요소나 속으로 골무는 모습이 있구나. 그래서 편재와 정재가 대세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여성분들도 직업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인자가 되지만 인풋과 이성적인 부분은 조금 제한적으로 따르고 자기가 고생을 많이 하는 모습이 있는 형태다. 고생을 하면서 발전을 하는 형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묵묵하고 뭔가 성실하고 참고 이런 에너지가 많이 발생된다. 그래서 축토 지장관을 보면은 개신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 기토가 남성분들은 편재가 되는데 얘를 함께 동거를 하고 있잖아요. 지장관에서 비견 다른 남자가. 그러니까 남자도 여기가 음이라서 좀 인복적인 부분으로 이성적인 혜택이 좀 따를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배신과 혼란이 따를 수 있는 걸 음이라 하고 여성분들도 마찬가지로 인목이 들어온다고 해도 이게 인목 속에 지장간에 간목이 있는데 그게 여기 이렇게 합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축토 속에 지장간의 기토가 재성도 뭔가 자꾸 훼손을 시키는 모습이 있고 이 관성도 좀 훼손을 동시에 시키는 모습이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남자도 여성분들도 기토가 축토를 만났을 때 이성적으로 좀 잘 활용하기에 힘든 모습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도 남성은 여성보다는 축토가 음기운이 되고 재성 편재가 그 제왕 걸록지에 놓이기 때문에 이성이나 인복적인 부분을 잘 활용하면 조금 이성관계 혼란성이나 배신성은 좀 따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떤 덕과 도움이 따르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남성분들이 이제 다른 데 재성이 안 드러나 있다 하면은 이 축토 속에 재성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어떤 계수 여자 옆에 기토라는 남자의 흔적이 자꾸 따르더라. 다른 남자가 자기 여자에게 유혹을 하는 그런 환경이 따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도 볼수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기토가 축토를 만났을 때 특별한 점 같은 경우는 인성, 정화 편인이 입고를 하고 있고, 여성분들은 자식을 뜻하는 경금 상관이 입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형제, 자매를 뜻하는 기토가 입고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자식도 될 수가 있지만, 형제, 자매, 그리고 어머니와의 인연이 자꾸 짧아질 수 있는 형태다. 요런 육친 관련 인자가 자꾸 땅으로 빨려 들어가는 형태의 현상이 발생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인연이 조금 짧아지는 형태가 자꾸 생긴다든지, 멀어지는 그런 환경이 된다든지, 할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인위적으로, 환경적으로 부모 형제와 좀 떨어져 지내고, 막내가 좀 덜한 형태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서로에게 건강적으로나 관계적으로 더 유리한 모습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어떤 현상적으로, 강제적으로 어떤 이별 현상이 따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연주에 축토가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이 선대에 뭔가 이 묵묵하게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어떤 사회를 살아가시면서 덕을 좀 쌓은 형태의 그런 모습이 있다. 그렇지만은 선대의 어떤 번영인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그런 고생하고 힘들게 어떤 열심히 살았던 그런 흔적들이 자기 때의 직접적인 그런 혜택보다도 자기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고 직업적으로 성공 번영을 이루는데 부모의 어떤 희생과 고생함이 자기에게 덕이 좀될 수가 있는 형태다. 도움이 될수 있는 형태다. 이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지장간에 이 식신도 숨어 있고 편재도 숨어 있고 하니까 좀 드러나 있는 형태는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잘안 보이는 공간에서 도움 협조 혜택이 따르는 모습이 있다. 물론 여기가 뭐 괴수가 이렇게 뜬다든지, 그럼 편재가 백호살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형태면 뭐 따를 수가 있겠죠, 직접적으로. 그거 아니면 이제 신금이 이런 식으로 뜬다. 그러면은 신금도 식신이 바로 뜬 거니까 이것도 따를 수가 있겠죠. 현관에 뭐가 뜨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좀 그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축토가 월지에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은 경제적으로나 직업적으로 발전해 나갔는데, 부모님의 도움 협조 덕이 따를 수 있는 인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죠. 직업적으로는 주로 활동성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은 공간 또는 정신적으로 집중하면서 하는 그런 직업 분야. 그래서 주로 의료나 공학 분야, 뭔가 연구개발 속성이라는 얘기죠. 또는 학문, 교육, 철학 쪽에서 좀 발전이 잘 따르는 모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렇죠. 일지에 이렇게 축토를 만나게 되면 재성이 지금 자기 일간보다 세력이 강한 거잖아요. 여기는 뭐 묘지에 놓이니까 힘이 별로 없는 형태인데, 정제 편제는 세지 관대에 놓여서 힘이 엄청 센 형태고, 여기 관성도 자기보다 훨씬 더센 형태예요. 드러나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남자분들도 그렇고 여성분들도 그렇고 집안에서 어떤 배우자의 에너지나 기운이 더 강하고 나를 압도하는 모습이 있지만, 내가 이 위아래로 비겁의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도 좀 양보를 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으려고 하는 에너지가 있기는 하다.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배우자 형태가 나보다 좀 세고 강한 형태인데, 내가 또 그거를 이겨먹으려고 하고 지지 않으려고 하는 에너지가 있다 보니까 자기도 이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좀 힘든 모습이 있다. 여성분들은 여기가 음기운까지 강하게 들어오니까 애정적으로 일단 정신적으로 이성의 역할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길게 봤을 때좀 가끔 기우는 현상이 따르기 쉬운 모습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에 축토가 들어오게 되면은 을축시가 돼요. 그래서 이 축토는 여기가 보면 이제 새벽 시간이잖아요. 1시 30분에서 3시 30분. 그러니까 어둡고 춥고 화려하지 않는 공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어떤 느린 속성, 정신적인 속성, 보이지 않는 세계. 이런 거죠. 조금 화려한 공간의 사회가 아니라 비활동적인 분야, 인간들이 좀덜 활동하고 좀덜 화려한 그런 공간에서 중말년으로 넘어가서 그런 환경 사회와 인연이 따르기 쉬운 것을 의미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업적으로도 주로 어떤 정신적으로나 활동성이 좀 덜하면서 따를 수 있는 그런 임대업 관련이나 종교나 교육이나 또는 밤에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사람의 인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적은 공간, 화려하지 않는 공간에서 살아가는 형태, 시골이나 농업 환경, 초산업 관련이나 이런 형태로 살아갈 수 있는 인자, 이런 형태로 좀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또는 이게 그 편관이 떠 있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어떤 조직이나 단체로부터 종말론으로 넘어가면서 명예나 권한 이런 것들이 좀 따를 수 있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인자라도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축토 대운을 보면은 순방향이냐 역방향이냐를 좀 잘 봐줘야 돼요. 순방향이 되면은 인연이 들어오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해가 안 떴는데 여기로 가면서 해가 있다, 보이는 공간이다. 그리고 역으로 가면 노상 깜깜한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형태다. 그래서 이게 순방향으로 가는지 여기 역방향으로 가는지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진 축토의 활동성이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건지 또는 점점 추락하는 건지 이게 좀 갈림길이란 얘기죠. 일단 이게 순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여기가 음대운이니까 양으로 흘러가죠. 인이 양이고 거기다가 또 정관이고 그러면은 여성이 유리하겠죠. 그리고 여기 자로 간다 그러면은 얘는 음이잖아요. 음이고 편재 귀인이고 그러면은 남성이 유리하다, 여성은 X다. 물론 물질적으로나 경제적으로는 나쁘다고는 보지 않겠죠, 여성분들도. 하지만 뭐 인간관계나 이성 관련해서 고독함이나 쓸쓸함이나 극복해내야 되는 어려움이나 희생 요소가 따를 수 있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축에서 자로 흘러갈 때 남자 같은 경우는 뭐 축에서 자로 흘러가면 이 축대운 후반부터 인복과 재물복 이성운이 동시에 열리기 시작하는 그런 순간,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여성분들은 이게 이제 축에서 인으로 흘러갈 때 축대운 어떤 후반부에 이성복과 인덕과 이런 것들이 확 좀 풀려나가는 모습, 그 전에 어떤 인간관계는 또 오히려 정리가 되면서 혼란이 좀 따를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쪽으로 방향이 잡혀 있구나,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뭐 축에서 인으로 이렇게 좋은 쪽으로 흘러간다고 하더라도요, 과거의 인연, 과거의 환경을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좀 익숙한 거에, 고정되어 있던 거에 좀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 예전 거를 뭔가 정리하고 보내버리고 흘려보내고 끝내버리고 막 이동하고 뭐 이런 현상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이제 혼란이 많이 발생을 해요. 혼란이 많이 발생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좋은 쪽으로 간다, 이 느낌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토가 인목을 만나게 되면은 십성적으로 정관이 되죠.